요것도 마찬가지. 살짝 뜨면은 봐줘야 돼. 살짝 뜨면. 근데 살짝 떴는데 어떻게? 이러다가 놓치는 거야. 라켓을 내리고 있으면. 떴으면 내가 그만큼 더 준비를 해줘야 돼. 근데 요만큼 떴다고 포기해버리고 숨어버려. 그러면은 뒷사람도 못 받고 나도 못 받고. 요만큼 떴어도 내가 낮추고 봐줘야 돼. 그래야 잡을 수 있단 말이야. 처음에 요렇게 들어갔어. 그러면은 상대방이 때리거나 위에서 놓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떴을 때는 내가 낮춰주고 봐줘야 돼. 그 자리에서. 이렇게 떴을 때는 내가 낮춰주고 봐줘야 돼.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봐줘야 되는데 내가 떴는데 들어갔어. 놓쳐버린단 말이야. 내가 떴는데 들어갔어. 놓쳐버린단 말이야. 떴으면은 내가 낮춰서 들고 봐줘야 돼, 들고. 여기서 내가 낮춰서 들고 봐줘야 돼, 들고. 여기서 떴는데 내가 내리고 있으면 놓쳐버린단 말이야. 약하게 오더라도. 여기서 떴는데 내가 내리고 있으면 놓쳐버린단 말이야. 약하게 오더라도. 떴으면 항상 들고 잡을 준비. 들고 나서 위에서 때리더라도 그렇게 세게 못 때린단 말이야. 요 정도 뜬 거 가지고. 잘 넣었을 때는, 잘 넣었을 때는 내가 한 발 땡겨주고, 잘 넣었을 때는 내가 한 발 땡겨주고 하고 뒤로 살짝 넘어가는 건 어차피 파트너가 커버가 돼요. 근데 이거 생각한다고 서비스를 잘 넣어놓고도 여기 서 있으면은 끝낼 수 있는 볼을 못 그려. 이런 볼들은 사람들이 다 놓으려고 해요. 이런 볼들은. 근데 내가 여기서 서비스를 살짝 툭 쳐주면은 다 드라이브가 온단 말이야. 요걸로도 한 템포씩 빨리 잡을 수가 있어. 요거 생각하고 넣으면. 근데 보면은 다 형식적으로 툭 넣어놓고 서 있어. 그러니까 서비스 받고 나서 그 다음 볼 처리가 늦은 거야. 내가 살짝 툭 잘 들어갔으면 살짝 붙어줘야지. 그래야 못 넣는단 말이야. 그래야 공격권 가져가는데 잘 넣어놓고 서 있으니까 올리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또 수비하고. 그리고 서비스 넣는 코스를 잘 이용을 해야 돼. 자, 준비를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넣으면 여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여기로 놓으면 여기가 편하단 말이야. 상대방이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도 잘 봐야 돼. 서비스 넣을 때. 자, 여기서 가운데로 살짝 세게 넣으면 준비. 여기서 약하게 넣으면 앞으로 당기고. 근데 상대방이 여기서 준비하는지 여기서 준비하는지 아니면 여기로 확 당겨서 준비하는지 봐줘야 돼. 이렇게 준비했을 때는 가운데로 넣어주면 웬만하면 여기로 친단 말이야. 이런 걸 잘 봐줘야 돼. 자,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자, 여기로 툭, 여기란 말이야. 자, 여기로 툭, 여기란 말이야. 자, 여기서 툭, 낮추고. 살짝 뜨면 낮추고. 자, 여기서 툭, 낮추고. 살짝 뜨면 낮추고. 여기로 빼주면, 여기. 여기로 빼주면, 여기. 자, 길게 넣으면 드라이브. 자, 길게 넣으면 드라이브. 길게 넣으면 살짝 당겨주고. 길게 넣었을 때도 놓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길게 넣었을 때도 놓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 살짝 당겼다가 일단 내가 뒤에 먼저 보는 게 아니고
길게 넣고도 내가 당겼다가 들어갈 준비가 돼. 근데 해놓고 뒤를 먼저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럼 앞에 떨어지면 못 받는단 말이야. 해놓고 뒤를 먼저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럼 앞에 떨어지면 못 받는단 말이야. 내가 길게 넣고 살짝 당겨서 오면은 드라이브가 가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길게 넣었다가 놓았으면은 앞으로 당겨서 놓아주고, 요게 돼야 돼. 하나 둘 셋, 코스랑 서비스 세기.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서 있는지 그거를 봐줘야 돼 항상.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